나오지. 들어가 있었어요. 자, 이거 발라. 아, 내 거 있어요. 아이, 발라. 골도 부려볼만 하구만. 골 한번 부리고 나니까 큰언니가 개과천선한 사람 같아. 이거는 목크림이고. 아이고, 비싼 거라고 부들부들 떠는 걸 다 내노? 넌 심신이 오빠나 봐. 오빠가 어째 오늘은 안 나오네. 아이고, 도망갈 거 도망. 아이, 그럼 목도 길지 않은데 웬 크림은 그렇게 퍼내. 이리네, 넌 부자가 더 무서워. 아이고, 기린이냐? 그렇게 많이 필요 없으니까 선수기하고 나누라고. 안 많으면 됐어요. 비싼 크림 맛 발에도 좀 보여줍시다. 저 샘은 어째 늙지도 않아. 샘이 없으면 미숙이 아니에요. 심통이 없으면 작은 언니 아니고, 엄살이 없으면 큰 언니 아니고. 아, 그래서 마녀 삼총사 아니야? 내가 형부한테 아양 잠깐 떠올고 나면 마녀가 금방 미녀가 되고 말이오. 에휴, 참 좋은 분이었지. 화제 바꿉시다. 우리 오빠 안 나오니? 안 나와? 아유, 나는 저 노래가 좋더라. 오빠, 승은이 오빠. 아유. 네가 우리 교회에 나오면은 노인 합창단에도 들고 참 좋을 텐데. 또 시작이요? 그렇다는 얘기야. 시작은 무슨 시작? 호들갑. 난 들어가고 싶어도 혼자서 이상한 소리 낸다고 쳐주질 않잖아. 노인들이 매일 모여서 얼마나 열심히들 연습을 했는지 이제는 아주 유명해져서는 서울은 물론 인천이고 대전이고 어디고 막 불려다니면서 공연도 하느라 바빠 죽는다. 그냥 치마저고리 똑같이들 색깔 맞춰 입고 하이힐도 신고. 아, 같이 좀 웃읍시다. 평상시에 어디 하이힐을 신니 우리가? 납작구두 신고도 그냥 뒤뜬거리는데. 근데 무대에서는 다 같이들 하이힐을 신는데 늘씬 애들 보이자고. 무대에서 바짝 긴장들 해서는 그냥 땀 송송송송 맺히게 열심히 노래하고 끝나면은 막 내리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니 니들? 일제히 너도나도 제일 먼저 하는 게 하이힐들 벗어 던지고 무대 그 자리에 털푸덕 주저앉아 쉬는 거래더라. 얼마나 웃음이 상상을 해봐 니들. 그래서 나도 교회가 합창단에가 노래하고 무대 뒤에가 하이힐 벗어 던지고 퍼질르고 앉으라고. 힘들어 죽겠다 죽겠다 하면서도 하나같이 결석들은 죽어라 안 하고 그냥 다 나오면서. 역시 사람은 늙어 죽을 때까지 뭔가 하는 일이 있는 게 좋아. 우린 금방울 자매 하나 만듭시다. 그럼 싱거운 소리도 한다. 네가 우리 교회 나오면 참 좋을 텐데. 그럼 넌 독창을 할 텐데 찬불가 하나 불러드리릴까? 화제 바꿉시다. 바꿉시다. 내일 꽃 구경은 가는 거요? 작은 누나 오늘 데이트 있어요? 그걸 나한테 묻는 거냐? 여보, 저번에 데이트 있댔어? 고등학교 친구 만난다는 소리만 들었어요. 어, 4시면 끝난다고 하던데. 어떻게 아세요? 그 잠깐 회사에 들렸더군. 그 지갑을 놓고 나왔대나? 돈 좀 보냈지. 그랬어요? 그 저 철진이 할아버지 병원에 다니고 있죠? 네, 다녀요. 아휴, 신나네. 이 흰머리가 곧잘 나와요. 속상해 정말. 뭐 하나도 안 보이는데. 안 보이기는 맨이에요 맨. 염색을 하나 어쩌나. 뭐 그런 것도 고민이요. 아,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마음대로 하는 거지. 기맥혀요 어느새 흰머리에. 맥 떨어질 나이가 되다니. 아이고, 옛날 부인네에 비하면 청춘이요 청춘. 아, 당신은 어디가 늙었다고 그래? 원? 아니, 아직도 몸매는 소년대다가 세련됐지. 차리고 나서면은 기품 있는 40대 초반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안 그러냐? 글쎄요. 전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그저 누나들보다 조금 늙어 보이신다는 거 정선 알고 있지만.
엄청 위로가 된다. TV 켤 거야? 사둔 CF 나오는 거 안 보실래요, 아버지? 아, 당신 봤어? 형이 교보 키워가면서 봤어요. 응, 한번 켜봐. 네. 예, 나도. 그 집은 지금 그천역 광고 나온 것 때문에 아주 완전히 동토의 왕국이야. 그렇게 일부러 챙겨봐가면서 그렇게 신날 때가 아니라고. 뭐, 드디어 선배한테 들통났어? 들통나기 반벌 직전이에요. 얘기했죠? 그 바깥사람 무서워서 멀쩡한 텔레비 고장났다고 치운 거. 그걸로 특별히 운수가 사납지 않으면 잘 넘기나 했는데 글쎄 아내에게 보내는 선물이라고 오늘 낮에 우리 걔네 집에 가서 점심 먹고 있는데 새 텔레비전 한 대가 걸어 들어오더라고요. 어? 순자 사색 되는 거 보고 왔어요. 오늘 내일 간태우면서 명주르고 있을 텐데 우리 아드님은 지금 그 광고 보고 반한 친구 부탁받고 사돈처녀 전화번호 가르쳐 주신대요. 응. 야, 몸도 꾸지 마라. 너 그런 일 하는 거 아니야. 네, 안 된다고 했어요. 네, 늦어지면 늦어진다고 전화를 해야지. 응? 네, 혼돈입니다. 아, 철진이 형. 작은 누나랑 같이 있어요, 혹시? 아, 그래요? 아니, 작은 누나 행방이 묘연해서요. 응, 철진이니? 정은이랑 약속 있었어? 어, 그래? 정은이가 철진이 학교를 갔대요. 그래. 어, 저녁은 먹었니? 아직 안 먹었어요, 어머니. 이제 먹으려고요. 연극 봤어요. 저녁 공연 다른 것도 보자고 그러더니 싫대요. 네. 네. 아, 그럼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네. 네, 그럼 들어가세요. 네. 어머니께 저녁 먹고 들여보낸다 말씀드렸다. 우리 엄마한테 환심 살려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한다. 어머님이 나 좋아하시는데 새삼스레 환심 살 노력 같은 건 무슨 필요 있어. 가자. 뭐 먹을까? 아직 결정 못했어. 라자냐 먹으러 갈래? 생각 없어. 넌 뭐 먹고 싶은데? 냉면 잘하는데 근처에 없나? 뭐 석탄이? 너도 냉면 잘 먹잖아. 나 쳐. 넌 어쩜 그렇게 미나니? 아무리 날씨가 푹하다지만 봄밤은 춥단 말이야. 어, 알았어, 미안하다. 이거 걸칠래? 싫어. 냄새 날 거 아니야. 아무 냄새 안 나는데? 내가 네 옷을 왜 입니? 그럼 밥 먹을 때 빨리 정해, 들어가게. 아무 데나 들어가. 밥 한 끼 먹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니? 아무렇게나 때우면 되는 거지. 사실 난 별로 생각도 없어. 어디 포장마차 들어가 김밥 먹을까? 어. 저기 들어갈까? 그렇지. 포장마차는 싫지. 그럴 줄 알았어. 넌 그거 굉장한 결점인 거 모르지? 네가 무슨 대단한 귀족이니? 먹는 걸로 그렇게 까다롭게? 사람은 먹는데도 복이 들었다 놨다 한대더라, 우리 할머니 말씀은. 넌 먹는 데는 이런 어찌 복도 없어. 아니? 알아. 너 왜 그러니? 뭘? 왜 이렇게 반응이 전혀 없냐고 그러기로 작정했니? 네 환심 사려고. 얘가 이렇게 초점을 못 맞추니 너랑 나랑 되긴 뭐가 되겠니? 꼭 운명하기 직전 해삼 같다.